도레메딥입니다. 앞과 뒤가 같은 모양이고요. 왼쪽은 잘 잡고 오른쪽 아래끈을 감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통과하고 밑에 쪽의 고리를 엄지손톱만하게 줄여주세요. 다음 끈으로도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어서 먼저 한 끈을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다음 끈으로 자리 잡고 줄여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뒤에도 잘 확인합니다. 한 줄씩 당겨서 조여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오른쪽 아래끈을 감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통과하고 밑에 쪽의 고리를 엄지손톱만하게 줄여주세요. 다음 끈으로도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어서 먼저 한 끈을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다음 끈으로 자리 잡고 뒤에도 잘 확인합니다. 완성입니다. 끈을 풀어서 3등분 해주세요. 그리고 3등분한 부분을 서로 엇갈려서 잡고 도레매듭을 시작합니다. 줄이 짧으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시 매듭해 주세요. 여기까지 총 10cm가 되었다면 원하는 고리의 크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끝부분의 오를 풀어서 속심을 가위로 잘라줄게요. 그리고 들어갈 부분을 송곳으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요. 답비에 안전핀을 내리고 끼워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요. 나머지 끈도
같은 공간에 끼워서 고정해 주세요. 그러면 안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되고요. 이쪽부터 다시 도레매듭을 합니다. 그러면 모양은 됐고요. 남은 끈으로 매듭을 디자인하겠습니다. 간격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주세요. 반대쪽도 해주세요. 풀을 발라주고요. 짧은 끈을 잡고 가위로 잘라주세요. 속심을 살짝 송곳으로 눌러서 안 보이도록 정리해주세요. 나머지 끈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목걸이 길이를 매듭 팔끈을 내 앞으로 잡고 한번 감고 매듭해주고 돌려서 다시 한번 매듭해줍니다. 끈 조절이 가능한 목걸이가 됩니다. 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매듭을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.